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견합연소의 수업 시간이에요. 자, 요거는 화제를 이제 이렇게 먼저 과제 내드린 거를 해 오셨는데, 아니, 좀 잘못된 글자가 있어. 일단은 이렇게 가조로운이 잘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세필을, 요즘 제가 가끔 세필 우리 영상에 올리거든요. 근데 세필을 우습게 보는지 조회수가 잘안 나오네. 예. 네. 근데, 이 세필 못 쓰면 안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 큰 글자 이상으로 하셔야 돼. 네. 뭐 지금 여기서 저랑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 구독자님들, 찐팬들 있죠? 그분들 특히. 자, 나머지 다좀 어눌한 건 괜찮아. 근데 해동이 안 되는 게안 돼. 이렇게 해서 점두개 찍고 이렇게 와서 제가 요새 이름자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이거 영상 하는 거 있는데 관심 갖고 좀 보세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세요. 여기 기자. 자, 여기서는 이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실사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걸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셔도 돼. 원래가 이자예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괜찮아요. 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좀이 필법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이쪽으로 좀 보세요. 뭐, 보통 한일자는 큰 글씨랑 똑같아. 힘줬다, 힘 빼죠? 여기서 넘어와요, 타고 와. 이게 맥락이죠, 그렇죠? 받아와서 힘줬다, 힘 빼죠.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서 힘줬다, 힘 빼죠. 그랬을 때, 이 획이 전체적으로 사는 게 좋아요. 이쪽 보세요. 여기, 요 글자. 예. 네. 근데 이게 받아오는 게안 됐어. 그렇죠. 이게 아직 우리가 개념이 아직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야. 요런 것까지 이렇게 천천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굉장히 잘쓸수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구독자님들, 제 영상 보시지만은, 이렇게 견합연수에 오면은 다양하게 공부를 한다. 예, 현장 참여하시라. 예, 시간, 뭐 나중에 뭐, 나중에 하지. 나중에 없어요. 나 이건 얘기 안 할래. 네. 자, 이렇게 세로도 써보세요. 네, 이거 잘해 오셨어. 그 획이 일단은 굉장히 안정됐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영상을 하나 찍고서 제가 제목을 뭘로 달았냐면요. 첨삭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네. 이 첨삭 영상은 잘안 봐. 뭐 화려한 것만 보려고 그래. 근데 내가 설명하는 게 여기 필법서부터 이게 모든 게다 들어가요. 용필법, 운필법, 장법 다 들어가. 근데 이거 안 본단 말이야. 안 보면 말지 뭐. 어떻게. 자, 쭉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획도 고르게 됐어요. 그리고 잘된 자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물 숫자, 이거 계속 아주 좀 쉬운 것 같은 게안 됐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예. 네. 그리고 굵기가 안 맞았어, 굵기가. 자, 이렇게. 여기서 와야 돼요. 이렇게. 살짝 붙고, 이렇게 붙어야 돼. 가운데가 뻥 뚫어지면 안 돼요. 굵기랑 그것만 맞추면 돼. 그리고 이 호자, 문호자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요. 약간 여기 세워주시는 게더 좋아. 네. 나머지는, 뭐 내가 그냥 이거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다 잡아내겠지만은,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글씨같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나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 안 되지만은 영상만 보시고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 자, 정보가 들어오면은 내가 꼭 아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실습을 하고 났을 때, 실기를 하고 났을 때 내가 어디가 잘못된가를, 그런 부분을 내가 체크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선생님을,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다행이지만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 원래 스타일이, 원래, 이게 그림이나 글씨 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시간이 단축이 되지. 이러고 획 좋잖아요. 이거 잘 됐어요. 그래서 좀, 너무 짧게 끝나면 섭섭하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이런 글자는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쳐보세요. 아래로. 아, 내려왔네. 내려온 만큼 내려오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쏙 들어가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여기서 끝나잖아, 이렇게.
같은 각도가라고 항상 대칭은 같은 각도예요. 자, 그러면은 글씨가 딱 정확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맞추는 법도 다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면은 붓이 뭐 운필을 이렇게 하세요, 여기불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걸 일일이 다 관리를 해준단 말이죠. 네, 그런 게 중요하단 얘기예요. 자, 이제 체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저번 주에 체번 해드린 건데, 여기 보니까 숫자가 막써 있어. 이게 영상에 보일려나 모르겠네.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니까 이거를 영상을 보고서 하나하나 끊어서 이렇게 다 필순을 다 이렇게 해오셨네. 제가 천천히 쓸게요. 체번 천천히 할게요. 그래야지 또 되게 돌아가셔서 하나하나, 물론 잠깐 볼 때는 아는 것 같아도 지나면 잊어먹죠. 조금만 좀더 이렇게 옆으로 좀 들어주세요, 카메라를.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절법을 잘 쓰세요, 절법을. 처음에는 이렇게 쓰면 좀 어눌해. 근데 이게 좋아. 지나고 났을 때 보면요, 글씨가 무게가 생겨요, 무게가. 이것도 하나, 둘, 셋, 천천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면도 다 가면서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넘어갈 때 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예, 요거는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지 잘 돼요.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조금 속도를 낼게요. 너또 세번이 또 너무 어눌하면은 또잘못 쓰는 줄 알아. 나름대로 저도 다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다 갖춘 사람이에요. 자, 내노라 하는 문화에서 다 공부하고 젊음을 다 바친 사람인데.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보면은 나는 유튜브 찍으면서, 아, 이게 좀 너무 얕게들 공부하시는 거 아닌가. 물론 영상에서도 저도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그렇게 풀어놓는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 안에 다 모든 게 있지 않거든. 자, 요자 좀 어려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뚝 떨어뜨리세요. 여기 하나 해놓고 대칭으로 같이 비슷하게 크기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뚝 떨어져야 돼. 왜?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는 원래 여러분들 쓰실 때는 딱 집중해서 호흡도 다 정갈하게 하고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서 유튜브 촬영까지 같이 하고 있으면은 조금 기가 흐트러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무지 많아. 그래도 설명해 드리는 게 좋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요거 순서 잘 보세요. 요거 깨진 거 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떻게 쓰냐, 이럴 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와요. 그랬을 때이 돌아갈 때마다 이 움필 되는 게 이게 아주 탁탁탁 기계적으로 떨어져야 돼. 그 정도로 많이 연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 하면은 움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다 합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라인을 타고 오면은 좀 하시기가 좋아요. 자, 하나, 둘, 이렇게 천천히.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일직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 체번 받을 때 기억 보면은 선생님은 살짝 위로 하나를 올리셨더라고. 나름대로 이제 작가마다 조금씩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트집 잡으면 그러면 오창석이는 엉터리게. 예, 오창석 소금은 엄청 쓰잖아요. 그 사람은 되고 뭐 일반인은 안 되는 게 어딨어.
제가 말을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면 이거 흐트러 저기가. 기가 흐트러지는 글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걸리는 데마다 세워주시라고, 이렇게 절법을. 아, 좀 삐뚤어지면 어때?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용필법, 운필법. 제가 말안 하고 쓰면 좀더잘 써요. 예, 좀더잘 써요. 근데 또 이렇게 양수겹장을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그 유튜브마다 돌아다니면서 영상마다 저기 흠집 잡는 분들 계셔. 취미인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순서 이제 잘 하시고 일단 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전설을 배울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풋이 이 면을 얼마만큼 잘 전체를 다 쓰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간격 맞추는 법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영상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첨삭해 드리는 거, 이런 거 핵심을 많이 말씀드리거든. 그러니까 좀더 주의 깊게 이렇게 스킵하지 마시고 쭉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